거의 10년 넘게 해나가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처음 시작 이름이 누에고치 공부방이었어요. 원래 풀네임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붙이면서 정리가 된 거는 배움과 실천의 공동체 고치 이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고치는 누에고치에서 따와서 누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치가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서로 고쳐나가다, 변태하는 과정 안에 있는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지만 환경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서로 고쳐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부방 인연이 저는 시작된 게 맞지만 이제 예진이 누나는 20살 때 이제 처음 왔다 보니까 그때는 청년이다 그쵸? 보니까 예. 공부방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공부방이 아니죠? 네, 예. 그때는 이제 비영리 단체. 네, 그때로 시작했을 때 오신 분들도 있고 행사로 진행하는 소셜 다이닝 월담회에서 이제 맞아요. 참여하면서 이제 알게 되신 이제 뭐 곤세 그 형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여러 몇몇 네, 분들과 이렇게 맞아요. 같이 인연이 된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네. 조금 덧붙이자면, 그랬던 거예요.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만나면서 활동을 해갈 때,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다르려면 나의 차가 난 나의 얘기보다는, 선생님 얘기보다는 조금 나이 차가 덜 나는 멘토 어떤 층의 얘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청년 멘토를 좀 찾아다니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그중에 이제 뭐, 곳곳에서, 아, 이런 좀, 연이 됐으면 싶은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고치 놀러 오세요 하면서 같이 연을 맺어갔었고 그렇게 생긴 청년 멘토층들이 좀 네, 있었었고요. 맞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여기 계신 우피님이나 해가지고 청년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다니면서 연이 되어왔던 분들도 계시고요. 다들 이제 똑같이 미간을 찡그리고 있겠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심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진지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개념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활동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라는 구체적인 게 조금 더 나오지 네네, 맞아요. 않을까라는 원래는 이제 고치 공간 하나 있었습니다. 예, 네. 부산의 북구에 있고요. 그래서 만덕과 덕천 중간인데, 북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문화와 교육의 불모지라 조금 인식을 네네네.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가파른 오르막길 중턱에 네네. 존재하고 있고요. 두 가지 공간 생긴 곳이 한 군데는 그 근처에요. 숙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덕천과 만덕 사이죠. 그 그렇죠. 사이에 있는 공간, 그 지역인데, 네. 그쪽에 이제 비어져 있는 공간에 이제 네네네. 들어가서 먼저 살게 되면서 네네. 이제 생긴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프린체라고 스페인 레스토랑인데, 이제 초읍에, 부산 진구 초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